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미지는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 나왔던 장면들 중 보드행 사세가 당시 르노드 샤티뇽이 머물고 있던 카라크 섬체로 직접 들어가서 르노드 샤티뇽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샤티뇽을 처벌하는 과정 중 보드행 사세가 도중에 반쯤 쓰러져서 결국 침대 비슷한 무언가에 누워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해서 오늘 다룰 주제는 모르는 세계사, 십자군 전쟁편, 보드행 사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범생사 채널의 김범근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이제 보드행 사세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자, 해서 줄거리를 읽어드리자면 말이죠. 비록 보드행이 11일 나에게 어떠한 악의도 품지는 않았지만 왕위 계승권에서 결국 그녀를 제외하게 됩니다. 제외시키죠. 그리고 아그네스와 그녀의 남편인 시돈의 니진양, 기드 니진양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레몽과 다른 많은 봉신들의 지지와 함께 아직 5살에 불과한 자신의 어린 조카를 자신의 후계자로 임명하게 됩니다. 네, 어린 조카라면 보드의 5세가 되겠죠. 그리고 자신이 죽은 후에는 조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레몽은 그의 보호자로서 섭정을 맡도록 하였고, 레몽은 당시 기와 대립하고 있던 처지였죠. 그리고 보드행 사세는 통치를 계속하면서 어린 조카를 1183년 11월 20일 보드행 5세로서 공동 지배자로 내세우게 됩니다. 이 당시 이제 보드행 사세가 건강이 워낙 나빠졌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1184년 초 보드행은 시빌라와 기가 맺은 혼인을 무효화시키려고 하였다고 나오네요. 이에 반발한 기는 보드웨이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채 아내 시빌라를 데리고 자신의 영지였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아스칼론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 왕국에 귀순하여 보호를 받던, 아, 여기서 베두인족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두인족을 대량 학살하기까지 하였고, 왕실 내분과 쾌락을 구원하기 위한 군사원정을 강행한 탓에 보드웨이의 건강이 이때부터 점점 나빠지게 돼요. 자, 여기에서 베두인족이라고 해가지고 알아보니까는 옛날부터 중동의 사막에서 이제 유목 생활하던 아랍인이라 하더라고요. 약 100만 명 정도에 달하면서 종교는 이슬람교고 아랍어 계통에 속하는 몇 가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해서 제가 또 베두인족이라고 나오니까는
베두인족에 관해서 몇 가지 찾아본 게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베두인족의 옛날 사진이죠. 이렇게 옛날 사진도 있고요. 또 보니까는 이거는 현재의 베두인족의 가족 사진 같아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아버지로 보이는 이 남성은 터번을 쓰고 있고, 여기 보시면 딱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은 진짜 보니까 딱 이슬람 국가답게 눈만 빼고는 다 가리고 있죠. 아, 저걸 뭐라고 부르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예, 네, 어쨌든 이제 베두인족의 가족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됐고요. 자, 그리고 다음 줄거리는 결국 1184년 아크레에서 모후인 아그네스가 죽은 뒤 몇 달 후인 1185년 봄에 보드웬 4세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서거했다 나오네요. 예, 서거했다는 말이 사망했다는 말인 거죠. 예, 그러니까는 제 기억으로는 이 서거했다는 말이 뭐 국가 지도자가 사망했을 때도 서거했다라고 말을 쓰는데, 실제로 서거했다라는 말을 인용했던 인물들 중에서는 2차 대전 당시에 뭐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도 서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 기억상으로는. 아, 잠시 이게 얘기가 딴 데로 센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당시에 보드행 사세가 사망했을 때 나이도 나오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사망했죠. 너무 안타까운 나이에 사망했는데 향년 24세라고 나옵니다. 네, 너무 젊은 나이에 사망했네요. 네, 해서 보드웬 4세에 관한 이제 줄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끝이 났고요. 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또 아크레라는 곳이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는 자,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여기가 이스라엘의 지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크레라는 곳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 북쪽 어딘가에 아크레라는 곳이 있다고 하고요. 말고도 이거는 여기가 아크레의 도시들인데, 여기 해안가로 이게 둘러싸이는 보니까는 아크레라는 곳이 항구 도시라고 봐야 되겠죠. 자, 해서 아크레에 대해서 이게 찾아보니까는 히브리어로는 아코라고도 하고 아랍어로는 아카라고도 하는데, 보니까는 북서 이스라엘의 갈릴레아 지구 서쪽에 항구 도시라 나옵니다. 지중해 연안에 하이파만의 북쪽 끝에 위치한다 하네요. 인구는 49,380명에 달한다 하네요. 2019년도에 의하면 말이죠. 자, 해서 오늘 보드행 사세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이번 걸 끝으로
끝이 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다음부터는 모르는 세계사 말고도 이제 모르는 한국사에 관한 내용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다른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전 여기서 이만